떨어질 때 사야 되는 게 맞거든요. 뉴스에서 한창 떨어지고 있다고 나와야 그때가 저점인데 지금은 이미 사실은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긴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덜 올라간 지역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정보가 예전에는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과다 정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조급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자산이라도 하나 사놔야겠다. 왜냐면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라서 또 집값이 올라가는 거를 여태까지 봐왔고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은 과거에는 서울 아파트 5억, 내 거 5억 비슷했는데 저긴 10억대 있고 내 거는 4억이 돼 있네. 막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동산 투자자이시자 웹툰 작가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시나리오도 쓰시고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를 또 쓰신 송이고 작가님과 함께 요즘 뭐 부동산 분위기부터 이제 앞으로 또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는데 그 사이에 또 바쁘셨죠? 네, 뭐 이것저것 뭐 집필 활동도 하고 뭐 네. 네. 거기다 이제 또 그 또 시나리오도 쓰시고 네. 네. 그래서 그 뭐 지금 드라마 지금 네 드라마는 거. 아마 올해 말쯤에 촬영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그 웹툰을 잘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 네. 거기 이제 그 김부장 이야기 네. 저도 잘 보고 있는데 오늘 뭐 이제 작가님으로 모셨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뭐 부동산 투자도 오래 하셨으니까 요즘 또 분위기가 또 약간 좀 반전된 것도 있어가지고 맞아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실 것 같아서 좀 의견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좀 한마디로 좀 표현한다면 뭐 어떻게 좀 보세요? 다시 좀 상승세로 들어선지는 좀 이미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사실은 작년 12월부터 저는 상승세가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잠깐 올해 1월달, 2월달 이때 좀 조용했을 뿐이지 그래도 호가나 어떤 분위기 자체는 전세 상승에 의해서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2월 정도부터 됐다고는 하셨으면 벌써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사실 아직도 뭐 체감을 잘 못한다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지금 오른 지 꽤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뭔가 시장에서 이렇게 의견이 이렇게 반반 나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장에 가본 사람은 느끼고요. 안 가본 사람은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안 가봤을 때는 사실 그걸 느끼기는 힘들다. 그러면은 사실 예전 같았으면은 현장 안 가본 사람들도 네. 막 올라가는 게 막 느껴지는 정도의 어떤 그런 광풍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의 어떤 강도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뭐 2019년, 20년 그때 강도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고 매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더 느끼실 거예요. 좀 시간 지나면.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반등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거 빠진 건 빠진 거고 여기서부터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런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기준은 뭐 작년 초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초 정도가 이미 많이 빠진 상태였고 거기서 23년 1월부터 한 9월까지 또 되게 빠르게 올랐거든요. 네. 너무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잠깐 쉬었고 그러다가 전세가가 또 올해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또 그거 에 대한 어떤 자극을 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쭤볼 게 두 개인 것 같은데 우선은 작년 초가 이제 가장 저점이었다고 보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빠르게 회복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사람들이 이 정도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많이 빠졌다. 네, 그때 네. 한 2, 30% 막 빠진 지역들도 많았으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그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특례 보금자리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봐요. 그런 어떤 규제 약간의 완화와 어떤 대출의 약간의 완화, 그런 또 금리의 공포가 좀 사라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질은 금액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보통 이제 쭉 올라갔다가 빠지면 약간 그 충격에 의해서 좀 횡보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너무 빨리 또 다시 또 이렇게 반등을 해버리니까 이게 뭐냐 이런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횡보를 안 하고 이렇게 다시 반등한 게 단순히 빠져서일까요? 근데 과거에는 부동산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20, 30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결혼 전까지는. 네. 근데 지금은 막 대학생들부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조금만 시세가 빠졌다 싶으면 바로 매수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전세가 매매가가 조금만 좁혀지면은 바로 매수세가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과거 대비 어떤 정보가 훨씬 더 많아져서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저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산다. 맞아요. 그래서 시장 사이클이 훨씬 빨라진 것 같아요. 그 저도 이제 대학생들한테 메일 받는 적이 있거든요. 대학생인데 대학교 2학년인데 군대 가서 부동산 공부하겠다 그래서 아, 그냥 건강하게 잘 갔다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사실 지금 뭔가 내 집을 마련하겠다 이런 니즈는 뭐 계속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예전에는
결혼하시는 분들이 결혼은 당연히 전세로 들어가고 뭐 나중에 돈 모아서 30대 뭐 한 중후반 되면은 집 사는 게 보통 평균이었는데 이제는 결혼하기 전에 일단 사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 네. 패턴도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좀 정보가 빨라져서 매매가가 좀 빠르게 좀 반등한 거 거기다 뭐 네. 정책 이런 것들도 있었다고 하면은 그거랑 상관없는 게 사실 전세거든요. 전세는 뭐 투자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실 사용 수요인데 네. 이것도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냥 물가 상승이라고 봅니다. 물가 상승. 네,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신규 공급이 너무 없다는 거. 신규 공급이 좀 많아야 이게 전세가가 이렇게 안정이 되는데 사실은 작년 올해 초까지 해서 레미안 원베일리하고 그리고 DH 퍼스티 아이파크 네. 이게 거의 만 세대가 한 번에 입주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전세 시장엔 거의 영향이 없었어요. 네, 그 뜻은 그만큼 공급이 부족해왔고 앞으로도 부족할 거라는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근데 예전에 그 2007년 8년 그때 그 엘리트 잠실에 한 12,000 세대 막 입주할 때는 그때는 한번 충격이 확 컸었는데 네. 이번에는 똑같은 정도의 물량이 물론 뭐 약간 텀은 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강남 뭐 반포 다 좀 충격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 왔던 이유 는 말 그대로 이제 물량이 적어서인가요? 네, 그냥 뭐 엘리트 말고도 뭐 다른 곳들도 계속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올해도 지금 둔촌주공 빼고는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전세가가 그냥 계속 잘 버티고 오히려 올라가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아, 나 여기서 이제 못하겠다 해가지고 다시 서울로 와서 경기도든 인천이든 전세를 구하고 또 인천이나 경기에 있으신 분들은 서울 전세를 또 구하고 이러다 네. 보니까 계속 이 중심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이제 공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걸로 퉁치면 안 되고 이제 신축이나 어떤 뭐 좀 살기 좋은 아파트가 좀 부족해서 그렇죠. 뭐 그런 쪽에 네. 지금 사람들이 쏠리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가격이 오르고 있다. 네.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그 빌라 쪽에서 뭐 전세 사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빌라에서 올라오는 아파트 수요 이것도 좀 영향이 좀 많이 있다고 보세요? 그것도 있긴 있는데요. 일단 빌라 전세는 비싸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가 아파트에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가 3억 이하 이런 약간 저가 전세들이 자극을 받아서 그게 4, 5억이 되고 또 4, 5억 하던 것들이 자극을 받아서 6, 7억이 되고 네. 네. 그렇게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에는 어떤 그 공급의 부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통계 누락돼서 뭐 19만 호가 뭐 사실 뭐 더 지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영향이 좀 없었을까요? 저는 별로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네. 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단지들은 네. 통계에 명확히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 시야에 잘 없기 때문에 이게 통계 오류가 났다고 해서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고 봐요. 우리가 가고 싶은 단지는 신축에 그래도 좀 잘 지어진 그런 단지들을 가고 싶지 한두 동 지어진 거나 아니면은 빌라 처럼 생긴 아파트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별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누락된 19만 호가 뭐 DH 퍼스티 아이파크 뭐 이런 것처럼 뭐 네. 대단지 다들 뭐 관심 있는 게 누락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럼 반대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말씀하셨던 어떤 빌라나 이런 데서 넘어오는 그런 전세 수요가 좀 어느 정도 거기서 좀 잡혔어야 됐는데 그런 것도 없다면은 실제로는 시장이 지금 공급을 훨씬 더 부족하게 느낀다고 봐야 될까요? 네, 훨씬 부족하죠. 누락된 것들은 대부분 빌라랑 비슷한 컨셉이거든요. 그것도 전세 사기가 이렇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품들이라서 그런 걸 또 피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야 그냥 우리도 그냥 제대로 된 아파트로 들어가자라는 수요가 훨씬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당장은 아니지만은 하반기나 뭐 늦으면 뭐 내년 초 이때는 이제 금리 인하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는 캐나다랑 뭐 유럽이 지금 금리 인하를 막 시작했더라고요. 그것처럼 지금 미국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 지금 전 세계에서 자기들 물가에 따라서 막 지금 금리도 낮추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은 어떤 영향을 좀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하고 비슷할 거라 봐요. 금리 자체는 저는 주택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유는 금리가 변하진 않았지만 작년 초부터 상승을 했고 그리고 잠깐 또 쉬어가다가 또 다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금리는 변화 없었는데 시장은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매매가 자체와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더 중요하지 금리는 주택시장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봅니다. 오히려 건물이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상업용에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금리가 예전처럼 막 급등할 때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맞아요. 심리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막 변화가 심한 건 아니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하반기에 인하가 된다고 해서 지금보다 수요가 막 더 폭발하거나 뭐 이러기는 쉽지 않다. 네, 그러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금리가 상관없이 그냥 전세가 좀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 이게 매
매수세가 조금씩 붙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떨어질 때는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면 막 급해져요. 그리고 또 부동산에 갔는데 집 보러 가는 사람이 매사서 팀이 같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 경쟁이 붙거든요. 이러면은 또 조급해지기 때문에 또 시세 상승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경쟁이 붙었다는 거는 이게 사람들이 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경쟁이 또 붙는 걸 수도 있는데 맞아요. 또 어떤 하락장일 때는 이렇게 아무리 뭐 이렇게 뭐 줄을 서게 하려고 해도 이게 안 사잖아요. 네. 그러면 뭐 뭔가 그 앞에 뭔가 하나 그 어떤 이 반전의 어떤 원인이 하나 있었지 않았을까? 뭐 그런 게 뭐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SNS 단톡방 이런 것들이었을까? 그런 거는 별 영향 없었다고 보고요. 누군가가 좀 용기 있는 사람들이 특히 발빠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기 시작하면은 이게 다시 매수세가 일어나면서 그게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약간 이런 것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 그러니까 1년 전에 확 빠졌을 때 네. 너무 많이 확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스프링처럼 한번 튀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저점에 누가 잡았잖아요. 네. 이런 거를 예전에는 그냥 누가 잡았겠거니 하고 잘 모르는데 이런 거를 이제 인터넷이나 네. 커뮤니티 이런 데 나 이때 사서 1억 먹음 이런 걸 막 올리잖아요. 사람들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와 이렇게 빠져서 바로 튀네 하니까 이런 걸 또 따라서 하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보가 예전에는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과다 정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조급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좀 뭐라도 자산이라도 하나 사놔야겠다. 왜냐하면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라서 또 집값이 올라가는 거를 여태까지 봐왔고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은 과거에는 서울 아파트 뭐 5억 내 거 5억 비슷했는데 저긴 10억대 있고 내 거는 4억이 돼 있네. 막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유동성도 현재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도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시 또 추가 하락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뭐 사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최근에는 네. 이제 서울 아파트가 이제 3월 4월 기준으로 1, 2월 대비 이제 거래량이 한 두 배 늘었어요. 네. 지금 2,000건에서 한 5,000건 가까이 지금 4,000대 중반까지 왔는데 이렇게 한 두세 달 만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거는 혹시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시세가 올라서 오르면 사고 싶거든요. 네. 그리고 네. 사람들은 이렇게 바닥일 때는 안 사고 네. 좀 오르면 확실히 좀 사고 싶어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떨어질 때 사야 되는 게 맞거든요. 지금 막 뉴스에서 한창 떨어지고 있다고 나와야 그때가 저점인데 지금은 이미 사실은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이긴 하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덜 올라간 지역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 말은 지금 보통 이제 양극화라고 해서 올라가는 데만 계속 올라간다. 네. 이런 주장하는 분이 있고 이게 올라가다가 한계가 오면 결국에 이렇게 옆에 키맞추기처럼 이제 펼쳐질 것이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후자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에서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경기도 그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와 그러니까 경기도 상급지와 그리고 서울은 맞다 봅니다. 그게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아직도 유효하다고 봐요. 네,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간 거를 따라 살 게 아니라 그 옆에 아직 지금 올라가지 않은 그런 것들을 좀 관심 가져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들어야 될까요? 일단 최상급지 있잖아요. 네. 최상급지는 올라가건 말건 상관없어요. 네. 그냥 사시면 되고 그 밑에 중상급지 이런 것 들은 비교를 해보시고 좀 덜 반등한 걸 사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반등장 때 흐름 탄 게 좀 올라가는 거지 이런 때도 소외를 받으면 약간 좀 이 양극화에서 좀 계속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작년 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상승이 아예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투자 가치가 떨어집니다. 살짝이라도 좀 반등을 한다. 네 살짝이라도 반등해야 돼요. 네. 그런 데가 아예 없는 데도 많거든요. 거래 자체도 안 되는 진짜 거. 많아요. 그럼 네. 그런 데들은 당장은 좀 하지 마라. 네 아니, 거기는 아예 앞으로도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도 네. 아, 너무 단언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데가 많거든요 지금. 네, 네, 그거는 상승기가 와도 저쪽은 막 쭉쭉 올라갈 때 여기는 지지부진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하락기가 또 오면은 여기가 제일 먼저 빠져요. 그리고 또 반등을 못합니다. 이러면은 자산 격차가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런 곳들은 아예 그냥 임대로 사시는 게 좋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약간이라도 반등한 지역하고 네. 그냥 이렇게 횡보든지 아니면 거래가 아예 없는 지역하고 네.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첫 번째는 신축이 많이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교통이 좋은 곳들이 반등을 또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이 두 개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예전에 한 2, 3년 전에 막 올라갔던 것들은 그때는 네. 막 이제 유동성의 대세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별로 좋은 것도 없는데 막 올라갔다. 다 올라갔죠. 네. 지금은 그런 것들을 제끼고 네. 정말 괜찮은 것들만 다시 반등했다. 네. 그래서 이번 시장이 되게 좋은 게 그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반등 아예 안 한 거는 사면 안 되고 적당히 반등 한
산 거를 오히려 돈을 더 주고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최상급지는 그냥 사라고 하셨는데 최상급지는 그냥 사. 최상급지는 근데 지금 99% 전고점 회복 뭐 네. 이런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전고점을 뚫은 데도 있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앞으로도 더 비싸질 것 같아요. 아, 근데 투자로 봤을 때는 수익률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수익률은 떨어지죠.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대세 상승기가 언젠가 왔을 때 가져가는 절대 금액은 이게 더 커요. 그래서 예전에 그 나인원 한남 분양할 때 네. 그게 50억이라고 분양했는데 그때 야 이게 무슨 50억이냐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게 99억 100억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즉 이게 수익률은 사실은 뭐 100%지만 절대 금액은 엄청나게 커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갭 투자해서 3000만 원 벌었다면 300%잖아요. 근데 네. 절대 금액은 되게 작잖아요. 네. 네, 그렇듯이 절대 금액이 큰 게 수익률은 낮아도 나중에 가져가는 그 절대 금액은 더 큽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5억으로 10개를 살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사가지고 버는 거 대비 이제 그냥 50억을 사실 어떤 거 하나에 마음 편하게 넣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맞아요. 이것도 수익률과 상관없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맞아요.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좀 되는 것 중에 마음 편한 투자가 별로 없으니까 네. 그런 걸로 지금 이제 최상급지는 뭐 그런 수익률보다는 절대 금액으로 좀 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러면 반대로 어떤 집값 하락의 어떤 요인이랄까 뭐 그런 것 중에 뭐 예상되는 것들이 없나요 지금? 만약에 지금 전고점을 뚫고 또 네. 급하게 상승한다면 그때는 또 위험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원래 부동산은 서서히 가는 건데 너무 급하게 가다 보면은 그게 거품이 끼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트리거 하나라도 딱 발생해도 바로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급하게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 이게 메인 요소라고 봐요. 그러면 그런 요인이 없다면 지금은 뭐 하락보다는 그냥 우선 완만한 상승은 네.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럼 반대로 급하게 오를 만한 요소도 있을까요? 아직은 없다고 봐요. 이 절대 금액이 좀 비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주택 시장이 저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 있잖아요. 네. 거기는 지금 사실은 호가가 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곳들은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했다면 그런 곳들도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그래도 전고점이 아직 아니다. 이런 곳들은 저는 그래도 괜찮다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딱히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외부 변수가 뭐 바뀌는 게 아니면 하락의 요소는 많지 않다. 거기다가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이 부족 이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럼 전세가 이제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전세가 올라가면 매매가는 또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분위기로 또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전세 대란이 올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현재 전세 대란 중이죠. 지금이요? 네. 근데 아직은 그걸 또 체감이 잘 안 되지 않나요? 이게 아직은. 임대차법이 만약에 종료되면 아마 그게 좀 피부로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갱신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갱신권을 다 쓰고 나서 그 다음 시장은 좀 전세의 타격이 크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전세 거래를 보면은 3억, 5억 이렇게 찍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3억은 갱신권 쓰신 분이고 5억은 새로 계약한 분이고 그래서 네. 이 갱신권 쓰신 분들도 그 다음에는 5억, 6억에 전세를 계약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마 피부로 와닿을 거예요. 그 말은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 1년에서 한 2년 지나면 이제 갱신권들 다 쓰신 분들 또 막 나올 텐데 맞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나오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심리가 뭐야 이거 하면서 나 사야 되나 하는 게 좀 더 강해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매매가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다면 사겠지만 만약에 좀 이게 급히 올라서 너무 따라가 버리기 어려운 수준이라면은 안 사겠죠. 그때 아.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작가님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은 아주 최상급지 빼고 지금도 조금 주목받는 그런 데들은 또 확 올라간 곳들도 있으니까 맞아요. 최상급지가 아닌데 네. 그런 데들은 약간 좀 조심하고 그리고 약간 교통이나 뭐 이런 호재가 있긴 한데 아직은 조금 좀 지지부진한 곳들 네. 그런 데들은 한번 볼 필요는 있다. 맞아요. 그래서 뭐 마포 같은 경우가 마포 신축 단지들이 거의 한 90% 회복했거든요. 네. 저는 마포 같은 경우는 괜찮다 봅니다. 뭐 잠실이나 가락동의 헬리오시티나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고 봐요. 워낙 그 대기 수요가 많은 곳들이라서 그런 데들도 거의 한 94.5%까지 회복을 하긴 했는데 그럼 나머지 그 5% 먹자고 취득세 3.3% 내기는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시 하락장이 오면은 그런 곳들이 반등을 또 빨리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의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분들이 아마 작년 재작년 좀 힘들었겠지만 지금 또 거의 다 회복을 했거든요. 그 뜻은 회복력이 빠르다는 거죠. 사실 재작년 말부터 이제 작년 초에 확 급락할 때 네. 그때가 이제 그래프로 보면 확 급락인데 네. 그냥 집으로 생각해서 그냥 2년 텀으로 이렇게 계속 내 집값을 확인했다 맞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맞아요. 간 거죠. 맞아요. 그냥 네. 중간에 잠깐 내려갔다 다시 올라온 것뿐이지.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회복력 좋은 단지들 네. 그런 데들 차라리 지금 뭐 전고 좀 뚫은 거 아니라면 네. 지금 살만도 할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전세 상승이 어찌 보면 임차인 분들한테 가장 걱정일 텐데 이대로 가면은 저도 이제 인터뷰를 계속 해보면은 전세 상승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을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막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이건?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전세 상승을 막으려면은 공급이 많아야 되는데 공사비가 너무 올라서 지금 3기 신도시 본청약도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재건축도 다 중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공사비 이슈에 따라 좀 달려있다고 봅니다. 근데 공사비는 뭐 저도 건설회사 다 지만 이게 잘 안 내려가고 안 내려가죠. 공사를 안 하면 안 하지. 네. 그러면 그냥 공사 중단 상태로 계속 간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당분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평당 1억이라는 게 익숙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아파트 제대로 지으려면 한 평당 9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900만 원이 익숙해지면은 그때서야 뭔가 비로소 잘 진행될 것 같아요.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다 봅니다. 금리 적응하듯이 이제 공사비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네. 아무리 못해도 한 2, 3년 이상은 좀 걸리지 않을까? 이게 당장 네. 분담금 3억 얘기하다 갑자기 6억, 7억 내라 그러면 네. 이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당분간 한 6, 7년은 공급이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실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 담담한 얘기가 아닌데. 되게 심각한 거잖아요. 네, 심각하죠. 심각하죠. 심각한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방법이 없잖아요. 공사비는 네. 비싸고 지을 때는 없고. 네.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오늘 요 얘기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 책을 쓰신 이제 작가이시자 이제 부동산 투자자 송이구 작가님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황이나 앞으로 어떤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내가 집 사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어디 사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좀 많이들 대움도 늘어나고 하셔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나 사는 동네 사야지 이런 분들이 요즘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줄었죠. 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월세나 전세 살고 다른 동네 사야지 이런 분들도 많은데 지금 수도권 지방 이렇게 크게 두 개 나눠보면은 네. 수도권 쪽은 살만한 분위기 지방은 아직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전 지방은 좀 앞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인구 유출이 너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인구들이 다 지금 서울로 몰리고 있고 또 지방에서 내 자녀한테 이거 아파트 하나 사줄까? 라고 하시던 분들이 야 사줄 거면 서울에 사주자 라고 해서 그냥 서울로 통화량들이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진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외진 매수 네. 비율이.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은 수도권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광역시나 이런 데들은 사실 인구가 적지 않거든요. 네. 300만 뭐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런 곳들은 결국에 그러면 한 번도 반등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게 대세를 좀 거스르긴 좀 어려울까요? 반등이 와도 전 서울 경기도보다는 좀 약하게 올 것 같아요. 예전에는 광역시하고 서울하고 좀 따로 놀았는데 지금은 약간 좀 커플링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서울 경기가 먼저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광역시가 오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덜 오른 지역들 네. 거기서 또 약간 좀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으니까 네. 좀 지방의 또 핵심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전국 좀 회복률이 좀 아직 낮으니까 그런데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거보다는 그냥 네. 수도권 서울이 나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지방 반대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한 2,500만 지방 시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네. 그럼 우리 집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울산에 네. 가서 얘기해 보면 왜 서울 사람들이 울산에 와서 아파트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서울 경기가 훨씬 많이 올랐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앞으로 미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네. 서울 수도권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반대로 지방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걸 팔고 그러면 서울 가야 되나? 왜냐면 지금 내 지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네. 그래서 그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은 누군가 또 사줘야 되겠지만 이걸 지금 파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 만약에 진짜 실거주가 필요하신 분은 네. 그냥 내 집에서 살면서 추가 그 자금으로 서울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아직 내 집이 딱히 필요 없고 나는 전세 살아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지방이 오히려 더 투자하기 좋거든요. 네. 지방이 전세가가 잘 안 오르고 월세가 잘 안 오르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뭐 임대로 사시면서 그냥 서울에 투자하는 게 사실은 효율적으로 훨씬 더 좋습니다. 저도 이거에 좀 동의를 하는 게 이제 실제로 이제 서울은 막 전월세가 막 뛰기 때문에 사실 네.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게 좀 불안정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지방은 한 5분 정도 차를 더 타고 나가면 막 시세가 급감하는 맞아요. 지역들이 많아요. 네. 사실 물론 거기가 살기 좋다를 떠나서 네. 그래서 그런 데서 그냥 아파트 뭐 하나 얻어서 사시면서 투자금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있어서.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것도 괜찮을 수 있는 거긴 한데. 네. 그래서 제가 수원 세류역이라고 있거든요. 네. 출구가 1번 출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월세로 살면서 나머진 다 투자했거든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이렇게 투자에 오히려 하기 좋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거를 좀 보면은 결국에서 수도권 쪽에 뭔가 좀 사는 게 그래도 좀 확률적으로 좀 낫다 정도로 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수도권에 산다면은 뭐 어떤 조건을 좀 봐야 될까요? 전세가가 잘 받쳐주는 곳들 이런 곳들이 약간 준신축에서 신축이거든요. 이게 아파트는 지금 지어진 지 뭐 2, 30년이 됐지만 그거는 저희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사시던 아파트고 현재 좀 2030 분들은 그래도 약간 새 아파트를 살고 싶어하는 경향이 좀 더 커요. 좀 더 불편하더라도. 그래서 전세가가 좀 받쳐주는 곳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전세가율이 높은 거냐 아니면 그냥 전세가 그 절대금액 자체가 이렇게 좀 올라가는 지역이냐 이거에 대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세가 자체가 좀 비싼 곳인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전세가 자체가 좀 높은 네. 곳. 그러면 어떤 뭐 기준이랄까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전세가율로 보면은 일단 한 60% 정도 되고 그리고 전세가는 제가 봤을 때는 최소 4억은 돼야 돼요. 전세가 4억이면은 매매가가 거의 한 6, 7억 이상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잘 보면은 전세가가 4억 5천인데 매매가가 6억인 곳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네. 네, 저는 그 정도는 1억 5천 정도로 투자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 봅니다. 저도 이제 한번 쫙 한번 돌려보면은 네. 요즘에 확실히 전세가 좀 상승했는데 매매는 좀 이렇게 안 올라가서 맞아요. 한 1억 5천, 2억 정도의 수도권에 네. 꽤 많아요.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다주택자들은 못 사니까 네. 그냥 가만히 내비두고 있는데 사실 무주택자나 이런 분들은 그런 걸 사도 뭐 세금적인 손해가 없으니까 없죠. 네. 근데 반대로 그런 분들은 이제 아 이걸 내가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에 이제 또 주저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확실한 지역 아니면 또 지지부진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7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8천만 원 대출 받는 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8천만 원 대출 받아서 1억 5천으로 한 채 사두고 그거를 첫 투자로 시작하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사회 초년생 분들은. 근데 그 방금 말씀하셨던 거가 이제 잘 되려면 반대로 이제 전세가 떨어져 주지 않고 유지나 상승을 해야지만 레버리지나 그렇죠. 대출 쓴 거를 이제 유지가 되는데 여기서 뭐 5천, 뭐 3천이라도 빠져버리면 네. 갑자기 이제 난감하잖아요. 난감하죠. 네. 네. 신용대출도 다 썼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걱정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곳들은 시세 자체가 지금 25% 정도는 내려간 곳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전세가도 작년 대비 좀 떨어진 그런 전세가예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분간은 역전세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매가가 낮고 그리고 네. 역에 붙어 있고 신축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전세가가 낮아지기라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공급이 진짜 많지 않은 이상은. 그러면 이제 전세가율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뭐 다른 것도 좀 봐야 될까요? 교통 좀 봐야 되나요? 교통 엄청 중요하죠. 교통 중요하고 상품성도 되게 중요하고 그 상품성이라면 어떤? 세대수가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7, 800세대 이상은 돼야 되고 역과 너무 멀면은 또 너무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역이랑도 가까워야 되고 근데 그게 핵심지를 지나는 곳들 네, 이런 지하철역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아마 핵심지는 이제 뭐 강남 쪽이나 뭐 이런 데를 네, 광화문, 여의도 뭐 이런 곳들. 그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 줬어요. 700세대는 좀 넘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690 어떠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해야 되는지. 그거는 사실은 네. 저는 한 400세대만 넘어도 괜찮다 보거든요. 근데 그게 거래가 활발하면 괜찮아요. 뭐 400세대가 되고 500세대도 괜찮은데 세대수가 적은데 거래가 완전 막 1년에 한 건씩 있다 이런 곳은 피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안양역 근처에 있는 안양 수자인이라는 아파트가 네. 있거든요. 그게 아마 한 4, 500세대 정도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워낙 위치가 좋고 그리고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래가 세대수 대비 활발한 편이에요. 네. 저는 그런 것들은 괜찮다 봅니다. 그러니까 세대 수의 기준을 굳이 얘기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황금성이 좀 좋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시세 반영이 잘 된다. 네. 그래서 어디는 1000세대가 넘는데 거래가 진짜 없는 것도 있어요. 네. 네, 이런 것들은 세대 수가 의미가 없죠. 왜냐면 우리 동네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실거래가 없어요. 네. 없어가지고 그냥 KB 부동산 중개사들이 말하는 시세로만 그냥 여기 판단하고 있고 맞아요. 그러는 데도 많으니까 네. 결국에 이제 거래가 좀 활발한 지역을 사라 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네. 그러면은 그 전세나 월세도 거래가 활발하면 결국에 그게 좀 약간 매매도 좀 반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반영이 되죠. 만약에 전세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은 선호도가 높다는 뜻이고 네. 또 그게 전세가가 점점 올라가면 또 투자 수요가 붙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또 시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에 사람들이 관심이 높다라는 게 결국에 거래량으로 좀 보여지는 게 아닌가. 네. 관심 없는 데가 갑자기 막 올라가고 갑자기 막 이렇게 주목받기는 쉽진 않죠. 그러긴 쉽지 않죠.
그러면 이제 작가님 채널 보면은 뭐 이렇게 뭐 VS 해가지고 네. 뭐 여기 어때요? 뭐 이런 얘기들도 막 해주시는데 네. 지금 현실적으로 한 6에서 9억대 정도 많이들 보실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뭐 그 이하도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네. 뭐 맞벌이에 한 3-4년 정도 돈 벌어서 이제 애 키우고 이런 분들은 신용대출 받아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출 받고 하면은 뭐 한 6억대 네. 뭐 7-8억 뭐 이런 것들도 살 수는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이 보기 괜찮은 어떤 지역이라면 뭐 어떤 데가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곳은 일단 네. 광명시입니다. 광명 철산동. 거기가 일단 새 도시로 변하고 있고 7호선 좋은 노선도 있고 그리고 거기가 지금 24평대가 8억 후반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9억은 쉽게 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동네가 이제 또 이제 낙후된 지역이어서 네. 계속 개발은 되겠지만 네. 뭐 앞으로 이게 개발이 쉽겠냐 쉽지 않겠다 뭐 이렇게 뭐 공사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좀 고생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다 일반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뭐 계속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네. 거기가 또 좋은 이유가 인천으로 가기도 또 괜찮거든요. 인천 출퇴근, 안산 출퇴근도. 네, 그래서 인천에서 약간 부동산으로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네. 광명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괜찮다 보고. 사실 광명이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거기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사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는 일반적인 분들 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거기가 지금 천지 개벽하는 데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교통도 네. 그렇고. 네. 그 지역 말고 혹시 또 다른 데도 있어요? 또 어디냐면 관악구인데 동작 네. 권역인 곳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7호선 라인 근처에 있는 그 주변 단지들이 있거든요. 7호선 라인 주변이 약간 언덕이기도 하고 약간 구축 아파트도 많긴 하지만 거기가 저는 좀 가성비가 좋다고 봐요. 일단 거기가 서울의 완전 중심이고 네. 7호선 타고 이렇게 가산 디지털 단지나 아니면 한번 환승으로 여의도나 강남 바로바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이 전 또 가성비가 좋다고 봅니다. 가성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같은 가격 대비 누리는 인프라라고 봐야 될까요? 인프라 와 그리고 약간 상승 여력이 아직 덜 반등한 곳들 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남 쪽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남 미사신도시 9호선 연장 호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9호선이 고덕역에서 정찰하는데 그게 미사역에서 고덕역 한번 환승으로 또 여의도와 강남을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노선이고 또 하나는 성남 구시가지 8호선으로 이렇게 가는 곳들 거기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성남 구시가지에 대해서는 사실 입지는 되게 좋은데 네. 실제 지도로 볼 때랑 네. 현장 가가지고 걸어다녀 보면은 네. 뭔가 이제 언덕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고 해서 여기 사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네, 스키장 상급자 코스죠. 아. 이게 그렇지만 아파트로 바뀐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거기 표본이 뭐 산성역 포레스티아나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라고 그런 것들 보시면 단지 되게 좋거든요. 그런 빌라들이 그런 아파트로 바뀐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예측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럼 말씀하신 게 결국에 이제 많이 좀 바뀌는 지역들 네. 아니면은 이제 입지 자체가 되게 이제 중심부 여서 교통이 좋은데 사람들이 뭐 당장은 뭐 이렇게 선호하진 않는 지역 이런 데들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 네. 그럼 이런 데들이 대세 상승장에 올랐다가 좀 빠져가지고 지금은 가격대가 그럼 어느 정도 좀 낮은 편인지 아니면 네. 약간 또 많이 회복을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아예 상승 안 한 건 아니고 살짝 상승하긴 했어요. 그래서 더 좋다고 봅니다. 사실 8-9억대는 많이 상승한 곳이 별로 없어요. 다 한 15억, 20억 되는 곳들이 거의 전고점을 회복했고 8-9억대는 아직 그래도 저는 15% 20% 마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금 뭐 아까 지방은 아예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미분양 난 것들 이런 네. 것들 이제 정부가 좀 막 혜택을 살짝 뭐 주고 있거든요. 네. 아직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뭐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가지고 약간 그래도 미분양은 결국에 지금 그 지역에 가장 새 거인 거니까 네. 신축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 자체도 그러면 별로라고 보세요. 미분양은 아마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너무 비쌌다거나 아니면 위치가 너무 안 좋거나 둘 중 하나거나 아니면 둘 다인데 그래서 저는 더 오히려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제 예전에 네. 미분양 투자해가지고 네. 또 돈 많이 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네. 지방이 또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아니다.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뭐 지금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 과거의 그 회복장하고는 좀 달라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달라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세대수도 많이 줄었고 네. 인구뿐만 아니라 세대수조차 많이 줄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더 안 된다 보고 있어요. 사실 네.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세대수 증가가 더
중요한 건데 네. 지방들은 지금 세대수도 같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네. 거기다 또 젊은 청년들이 또 떠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좀 뭐 거기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이거는 외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어찌 보면 그 집값에 영향도 주니까 특히나 뭐 광역시 같은 경우는 학군이 굉장히 절대적이거든요. 대전이던 울산, 대구 이렇게 학군이 절대적인데 그런 곳들은 이미 비싸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는 분양이 없어요. 네. 그래서 다 외곽에 분양이 새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여기에 이 돈 주고 가야 돼? 뭐 학원도 벌고 학교도 벌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분양이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방은 오히려 재개발 이런 걸 좀 노려봐야 될까요? 입지 좋은데 재개발? 재개발이 더 낫다고 봐요. 지방 재건축은 어렵다 보거든요. 네. 근데 재개발은 그래도 일반 분양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재개발은 저는 괜찮다 봅니다. 근데 지방에서도 재개발이 사업성이 나오려면 주변 아파트가 좀 비싸야 되는데 그런 거 위주로만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방은 정말 아주 작은 포인트밖에 없다. 네. 아, 그냥 그런 것만 딱 노려서 봐야지 그냥 대충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 네. 상가나 토지 투자도 많이 하시는데 요즘 이쪽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금리 인하의 어떤 시그널이 이제 조만간 올 것 같긴 한데 토지는 사실은 금리랑은 큰 상관이 없어 왔어요. 어차피 토지는 내 자본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월세 수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대출받아서 내 현금 플러스해서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금리를 기본적으로 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토지는 별 영향 없고 오히려 수익률 계산이 좀 치밀한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 이쪽에 는 영향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더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좀 더 좋은 입지에 건물을 산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가지고 미리 좀 이런 걸 좀 사야겠다. 왜냐면 이쪽에 워낙 또 많이 빠지기도 했고 네. 요즘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정말 박살났거든요. 네. 이런 것들 사볼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분들한테는 좀 어떻게 조언해주고 싶어요? 안 샀으면 좋겠어요. 하지 마라. 네. 지식산업센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좋다 봅니다. 상가는 업종이 다양하거든요. 네. 뭐 음식점, 병원, 뭐 편의점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한데 지식산업센터는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일단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위치가 성수동처럼 너무 좋은 곳은 괜찮지만 보통 요즘 지어지는 것들은 다 좀 외곽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원이 안 구해집니다. 그래서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대신에 상가들은 이런 프라자 상가들 보시면은 대부분 대로변에 역과 가까운 데 지어지거든요. 그런 곳들은 직원도 잘 구해지고 내 출퇴근도 편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가가 더 낫다고 봐요. 큰 틀에서 상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 둘 중에서는 뭐가 좀 그래도 앞으로 지금 24년 6월 기준 좀 낫다고 보세요? 당분간 한 1, 2년 정도? 전 주거용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너무 애매한 질문이네. 일단 토지랑 주거용이 제일 좋다고 봐요. 토지 중에서도 경기도 토지. 그럼 경기도 토지가 좋다고 보시는 이유는 혹시? 일단 땅이 별로 안 남았어요. 자기 신도시 지을만한 땅이 이미 다 썼기 때문에 몇 개 안 남아서 그냥 거기는 그냥 다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신도시 지을 땅이 안 남았다는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왜 오르는 건지. 신도시 땅은 원래 이 농지에다 짓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도의 농지가 이미 다 개발구역을 묶여가지고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되게 희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개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논이 있고 근데 바로 옆에 신도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들은 이미 도로도 잘 뚫려 있고 뭐 인프라도 생겼기 때문에 바로 옆에 신도시 짓는 것은 그냥 보상만 하면 바로 아파트를 올릴 수가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 필요 없이.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이런 곳을 그냥 논을 아파트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네, 그래서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안쪽은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차라리 토지 투자를 그냥 미리 네. 사놓는 것도 네. 나쁘진 않다. 네. 다만 이제 여기는 이제 뭐 나오는 돈이 없잖아요. 근데 나오는 돈 없고 이제 뭐 쌀하고 고구마밖에 안 나오니까 네. 그런 건 이제 감안해서 무리하면 네. 안 된다 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신축 선호도 엄청 높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2030 세대들은 그냥 아파트도 아니고 네. 그냥 신축급의 아파트 최소한 지하 주차장하고 엘리베이터 연결되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도 상당히 높으신데 네. 그런 류로 갈 수밖에 없을까? 투자도 입지가 차이가 많이 난다면 네. 무조건 입지를 보는 게 맞고요. 상품성 볼 필요 없고 하지만 입지 급지가 진짜 얼마 차이 안 난다면은 신축을 가는 게 더 맞다고 봐요. 신축은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 구축이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앞으로 한 몇 년간의 트렌드는 신축이 잡을 수밖에 없다. 이게 2011-2012년에 지어진 것과 그리고 현재 지어진 아파트가 생긴 게 거의 비슷해요. 내부만 약간 조금 고치면은 그냥 신축처럼 살 수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뭐 반포자이나 도곡렉슬 이런 것들이 15년 차가 됐는데 막상 가면은 되게 신축 같아요. 근데 그 내부는 좀 낡았어요. 그래서 내부 수리만 좀 하고 살면은 그냥 신축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5년만 지나도 이거는 준신축이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15년 차? 이 정도만 돼도 저는 신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신축이 귀해져서. 예전에는 아예 구조 자체가 틀려가지고 뭐 네. 주차장이 뭐
이어져 있지 않다거나 네. 막 지상으로 차가 다니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네. 어느 정도 구조의 틀은 비슷하다. 어떤 그 퀄리티 차이지.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신축 선호도가 좀 높아질 수는 있다. 네. 신축은 한 10년에서 15년까지도 본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송이우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재개발은 좀 괜찮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 시장 별로 안 좋거든요. 네. 근데 또 애매한 게 실제로 살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약간 또 프리미엄이 또 어느 정도 좀 있어가지고 아 이거 맞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맞아요. 재개발 재건축은 좀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재건축 재개발은 현재 그 조합에서 예상하는 그 분담금 있잖아요. 거기서 1억은 최소 더 보셔야 돼요. 이 정도 1억은 내가 더 낸 다고 일단 접근하셨을 때 이게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옆에 단지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아닐까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입지가 비슷하다면 이게 5년 뒤 10년 뒤에 새 아파트가 되면은 무조건 더 비싸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예상하고 그냥 저는 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요즘에 이제 분담금이 이제 얼마가 더 늘지 모르겠다라는 네. 거가 걱정이신 분들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늘어난 분담금을 조합에서 받아줄지 모르겠다. 네. 동의가 안 될 것 같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무한정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에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재개발 네. 재건축은? 이게 공사비 예상으로는 그냥 평당 1,000만 원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좀 익숙해지고 인정하다 보면은 바로바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원래는 막 평당 500만 원, 400만 원 이랬는데 갑자기 두 배가 돼서 좀 당황스러운 건데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면은 그 정지되었던 것들도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같은 5억을 부담을 하더라도 네. 비싼 동네에서 5억 맞아요. 내는 거랑 네. 뭐 우리 집 집값이 3억인데 5억 내라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뭐 금액이나 이런 걸로 좀 끊어야 될까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당분간 재건축될 거는 몇 개 없다고 봐요. 몇 단지 안 됩니다. 뭐 목동, 여의도. 거의 20억 넘어가는 느낌. 네. 거의 20억 언저리들. 그리고 네. 이게 신축으로 됐을 때 30평대가 거의 한 20억 중후반 될 것들. 이런 것들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럼 나머지들은 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5, 6년, 뭐 한 7, 8년 이상 지나가는 어떤 뭐 횡보의 구간을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그게 입주까지 하려면 제 생각에는 한 3, 40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 15년이 아니고 3, 40년이요? 네. 지금 사업성 잘 나오는 목동, 네. 여의도, 잠실주공 5단지, 잠실의 우성아파트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15년. 입주까지 빨라야 15년 그리고 나머지 뭐 노원구나 일기 신도시 이런 아.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3, 40년 정도 생각합니다. 3, 40년 얘기하시면 벌써 이제 오늘 여러 동네에 지금 피를 뿌리시고 있는데 그 동네에 지금 사는 분들도 많은데 네. 그러면 재개발은 그래도 조금 낫죠? 재개발은 조금, 좀 나아요. 아, 조금 낫죠. 네, 일반 분양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 뭐 구성남에 있는 뭐 수진일 신흥일 이런 것들은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부가연이라든지 이런 재개발들은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재건축 그 3, 40년 걸린다는 거는 재초환이 있다는 걸 고려해서신가 아니면 그건 없어지는 거라고 보고도 30년이신가요? 재초환은 전 상관없다 봐요. 재초환 아, 상관없이. 그러면은 진짜 어려운 거네요. 네, 지금 상황. 진짜 어렵죠.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사는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할까 뭐 고민도 되실 텐데 분위기가 살짝 좋아지면 뭐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근데 재건축도 간다? 이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시세가 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입지가 좋은 재건축들은 앞으로도 쭉 간다고 봅니다. 음마아파트라든지 삼풍아파트, 뭐 여의도아파트 이런 것들은 재건축이 늦어지더라도 시세 상승은 여전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 뭐 입주 가능성이 뭐 높아지는 건 아니더라도 네. 어쨌든 기대감만이라도 네. 생기니까 네. 그런 것도 반영이 될 때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은 가격이면 네. 비싼 동네에 싼 거 사는 게 낫냐 아니면 조금 저렴한 동네에서 그 동네 대장을 사는 게 낫냐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9억이면 A, B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 어떤 게 좀 맞을까요? 지금 되게 어려운데 조금 비싼 동네에 좀 저렴한 게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좀 그 동네에서 좋은 단지들은 이미 회복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약간 비싼 동네에서 비싼 곳들도 회복 많이 했는데 약간 저렴한 곳들을 회복을 덜 했어요. 그래서 저는 비싼 동네에서 좀 저렴한 집이 낫다고 봅니다. 그러면 약간 풍선 효과랄까 아니면 네. 뭐 이렇게 좀 키 맞추기가 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조금 저렴한 동네에서 대장들은 당분간 좀 힘을 좀 덜 받는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데들도 또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렴한 동네 어디죠? 굳이 뭐 아까 그러니까 6억대 정도. 어. 6억대. 그러니까 대장이 6억에서 9억 사이인데들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권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포구에서 가장 저렴한 단지와 그리고 광명시에서 가장 비싼 단지라고 한다면 저는 광명시에서 가장 비싼 단지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강남구에서 가장 저렴한 단지와 수원에서 가장 비싼 단지 하면은 네. 저는 강남구에서 가장 저렴한 단지로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럼 강남에 막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들도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그런 건 사면 안 되죠.
제외죠. 일단 나 홀로는 제외. 아, 네. 그러면 이게 제가 너무 극단적인 비유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어렵죠. 아, 제가 이제 뭐 굳이 뭐 동네를 뭐 얘기한다면 뭐 안산 정도 어떻게 보십니까? 안산 정도. 안산이 지금 가격대가 딱 한 그 정도 되거든요. 맞아요.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근데 지금 안산이 원래 좀 되게 호재에 많다 해가지고 막 올라가다가 네.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산은 저는 수요가 정해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산이라는 곳에 내가 이 돈을 써야 될까라는 그 저는 적정가액은 정해져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안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몇 억 정도가 넘으면 다른 도시하고 또 경쟁하게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어디 신도림이라든지 뭐 서대문구라든지 이런 또 지역하고 비교가 되게 되면은 또 이게 또 하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 일정 금액은 안 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랜저 풀옵션하고 약간 제네시스 깡통하고 네.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맞아요. 네. 어떻게 하냐 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 급지라는 거를 뛰어넘는 가격대는 좀 한계가 있다. 그런 건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그 금액대에 맞는 가성비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동탄에 20억을 쓰라면 쓰시겠습니까? 한 분이 쐈잖아요. 네. 한 분이 쏘셔가지고. 아니, 여러 분 쐈거든요. 네. 한 세 분 쐈는데. 네. 근데 저라면 안 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세가 헬리오시티 가격이에요. 근데 저라면 헬리오시티 살 것 같아요. 그렇듯이 그 도시에 맞는 금액대가 어느 정도 그 시점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게 풀옵션 너무 올라오게 되면은 저는 좀 네. 힘들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좋은 차에 풀옵션 넣고 거기다 네. 막 튜닝까지 막 하더라도 네. 사실은 뭐 이제 뭐 깡통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맞아요. 뭐 이게 지금 금액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네. 정답은 없지만 어쨌든 좀 이해를 좀 시켜드리려고 제가 좀 굳이 좀 무리수를 좀 줘봤고요. 그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초등학교들 특히 이제 서울에서 막 폐교가 막 일어나고 뭐 네. 그런 거 이제 심각하다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학군지 어떻게 보세요? 학군지? 학군지는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폐교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속상한데 그래서 학군지가 아닌 곳들은 초등학생 수가 급감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거기는 초등학교가 없어질 거고 그런데 여기서 못 간 애들이 오히려 버티고 있는 곳으로 이동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학군지는 더 학군지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서울의 초등학교가 이제 없어질 거기 때문에 네. 서울 사람들이 이제 초등학교가 이제 늘어나거나 과밀학급이 많은 이제 경기도 신도시들로 간다. 그러니까 차라리 뭐 서울의 오래된 동네에서 팔고 경기도로 가라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서울 끝자락에 있는 곳들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곳들은 뭐 경기도를 메인으로 가는 게 더 좋겠죠. 뭐 분당이든 과천이든 그런 곳으로 가는 게 그런 거는 뭐 맞을 것 같지만 서울 메인에 있는 곳에서 경기도는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사실 뭐 금액대가 좀 안 맞긴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일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들도 이제 가격이 이제 많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뭐 네. 하락하거나 이럴 수 있다. 인구 감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지금 30억짜리 가지고 있다면은 한 네. 10억 정도로 경기도로 가서 살고 나머지를 뭐 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 서울의 핵심 지역들은 조금 앞으로도 좀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결국에 시간의 문제지 나중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세요? 저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오를 거라고 봅니다. 상급지는 더 상급지로 갈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100억대가 없었거든요. 사실 100억대 주택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되게 많이 생겼죠. 그렇듯이 화폐 가치가 점점 내려가고 있고 예전에는 평당 1억이 단지가 한두 개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한 30개 정도가 거의 평당 1억이 넘기 때문에 저는 상급지는 더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또 그에 준하는 옆에 급지들도 그거를 따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경기도 끝자락에 있거나 아니면 네. 서울 너무 끝에 있어서 너무 노후화된 곳들은 거기는 좀 하락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 이게 노른자 전략을 써야 되는 건가요? 맞아요. 중간으로 계속 더 몰릴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뭐 돈이 많으신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뭐 이제 뭐 한 1, 2억 정도? 네. 근데 이제 서울로 막 출퇴근하는 맞벌이 이런 분들이 제일 많으실 텐데 뭐 한 2억 정도? 가지고 지금 집을 산다는 거는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일단 조건은 저렴한 월세에 살아야 됩니다. 맞벌이 정도면은 최대 5천에 90이 저는 최대라고 봐요. 5천에 90으로는 이제 빌라나 아파트도 많아요. 아파트면 좀 네. 아주 낡은 한 주공도 있고 네. 또 뭐 평촌에 좀 낡은 아파트들도 있고 삼본도 있고 평수를 너무 작은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신혼부부니까 아하. 한 18평에서 20평 정도 방 2개짜리 네. 그 정도 살면서
나머지 만약에 1억 있다면은 한 1억 대출 5천 원씩 각각 받아서 2억 정도로 한 채 사두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그게 좀 유의미한 수익률이 좀 나올까요? 저는 나온다 봅니다. 이게 만약에 전세 끼고 2억 정도를 투자한다면은 그 단지가 한 6억 정도 하거든요. 네. 저는 그게 월급 모은 속도보다는 좀 더 빠르다고 봐요. 그게 과거 시세가 8억에서 6억까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안전 마진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 어떤 또 분위기가 또 다시 좋아지면은 네. 결국에 전고점을 한번 찍었다는 거는 약간의 그 포텐셜을 좀 보여준 것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된다. 아 그럼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정말 5천에 90 이하에 낡은 데서 거주를 하시고 맞아요. 투자는 다른 데도 투자는 다른 데다. 아, 유망한 네. 데다 네. 하라는 거죠. 사실 그 이제 금리가 막 급등하거나 전세가 막 급락하면은 사실 어떤 그 전세 끼고 갭 투자한 분들 되게 힘든데 힘들죠. 그런 상황은 이미 지나갔고 네. 지금은 약간 그거랑 또 역방향의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은 심리적으로는 많이 좀 위축돼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가 투자를 해볼 수도 있는 기회다. 맞습니다. 아예 이런 제3의 길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월세 살면서 네. 땅 사겠다 그냥. 땅 사가지고 땅으로 한번 그냥 10배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랬습니다. 네, 무주택 땅 투자 어때요? 무주택 땅 근데 투자. 좋지 않다고 봐요. 네. 일단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사이드로 토지 투자를 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일단 저도 그 무주택인 상태에서 계속 토지 투자하다 보니까 이게 황금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든 시기가 있었고 땅값은 서서히 오르다가 갑자기 쭉 오르거든요. 근데 이 서서히 오르는 기간 동안을 또 못 버티는 수가 있어요. 막 집값이 오른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그럴 때 또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1주택을 한 상태에서 토지 투자하는 게 더 좋다고 봐요. 그러면은 보통 1주택이라는 게 네. 끝도 없이 기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일반 직장인들은 토지 투자를 하기는 거의 힘들 수도 있거든요. 계속 집을 뭐 내 집 마련 점점 키워가다 보면은 한 40-50대 넘어가시는데 이 그러면 일반 직장인들은 토지 투자가 잘 안 맞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맞는 분들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 집에 대한 욕심이 좀 적으면 됩니다. 계속 상급지로 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아파트 값이 2배 되는 거는 어렵거든요. 근데 토지는 2배 되는 게 되게 흔한 일이에요. 보통 뭐 한 3-400%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데 근데 약간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임장을 해야 되는 그 거리가 아파트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돌아다니실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만큼 또 수익률이 나오니까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은 한 채는 좀 마련하고 그 다음에 남는 돈 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소액으로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나. 토지 투자는 내 전 재산을 갖다가 늘 넣기보다는 그러면 안 되죠. 사실 토지가 되게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1억짜리 2억짜리 토지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네. 대출이 50%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토지도 소액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영역이에요. 그러면 요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약을 또 노리는 분들도 항상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오피스텔은 어쨌든 무주택으로 취급받으니까 요즘에 오피스텔 상황 안 좋고 뭐 네. 가격도 많이 빠졌다고 하니까 오피스텔 하나 사서 실거주하면서 여기서 청약을 노려보겠다. 이런 전략이라면은 어떻게 해보세요? 청약 당첨된 적 있으세요? 저요? 네. 저는 청약 통장도 없었어요.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아 저도 청약 통장 만들고 나서 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진짜 평소에 운이 너무 좋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나는 별로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 평범하다. 하면은 오피스텔에서 싸게 반전세로 사시고 그냥 아파트를 투자해 놓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봐요. 청약은 경쟁률이 더 세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더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요즘에 또 추첨제도 좀 늘어났으니까 네.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그 추첨제가 생각해. 늘어나서 더 치열해졌어요. 다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청약 시장이 조금 어렵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랑 별개로 그냥 오피스텔 투자는 어떻게 보세요? 안 좋게 봅니다. 안 팔려요 나중에. 안 팔린다. 네. 안 팔리고 시세가 또 점점 내려가요. 그래서 오피스텔 사신 분들 중에 성공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아파트 사신 분들은 이게 떨어지더라도 시세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오피스텔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저는 반대. 그러면 정리하면은 주거용 아파트를 우선은 가장 좀 낮고 네.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지역을 많이 골라가지고 네. 정말 살 수 있는 게 그러면 소수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단지는 사실 많긴 해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단지들은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 금액에 맞게 내가 만약에 8천만 원을 모았다면 8천만 원 대출 받아서 1억 5-6천 정도 되는 거 한 채 살 수도 있고 만약에 그 맞벌이 부부라서 내가 2억을 모았다면은 1억 대출 받아서 3억 정도 차이 나는 거 한 채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상황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충분히 해도 된다 봅니다. 그러면 지금 작가님하고 얘기를 쭉 해봤는데 이제 대부분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지역에 따라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집 사기에 또 괜찮은 시기다라고 들리실 것 같고 그러면은 네. 대출 받아서 살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니까 반대로 이런 분들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집을 안 사는 게 좋겠다라는 기준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내가 뭘 사야 될지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공부를 더 하는 게 좋죠. 잘못된 선택을 할 바에는 공부를 하고 잘된 선택하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종잣돈이 별로 없으신 분들. 많은 분들이 나는 지금 천만 원 있으니까 어디 지방 소도시 가서 이거를 불려서 와야지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종잣돈은 0.2%면 된다고 봅니다. 네. 과거에는 5천만 원 정도면 해볼 수 있겠지만 요즘은 한 7, 8천은 모아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7, 8천 모으는 동안 내가 어떤 단지를 사면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7, 8천만 원이 모였을 때 대출을 실행해서 바로 딱 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좀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게 이제 7, 8천도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도 네. 사도 될까요? 외벌이? 외벌이도 상관없죠. 미혼 외벌이? 네, 상관없습니다. 네, 맞벌이면은 사실은 대출을 좀 더 이렇게 해서 더 좋은 걸 할 수 있겠지만 외벌이도 저는 충분히 그럼 미혼인 분들은 지금 한 7, 8천 모아가지고 연봉만큼 신용대출 받아서 해서 한 1억에서 1억 조금 더 넘으실 텐데 네. 그 정도의 전세 끼고 산다는 거는 한 3억대 뭐 이 정도면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전세가 4억 5천? 매매가가 6억 정도 합니다. 이런 곳들이 은근히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거의 뭐 지금 7, 80% 막 가까이 다다른 그런 곳들도 있다. 네. 그런 데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네. 근데 그게 지방이 아니라 경기도의 핵심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곳들은 이제 뭐 검색해보시면 바로 뜨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데들 네.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생각보다 지금 그렇게 붙은 데들이 좀 있으니까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내 돈 한 8천 있는데 네. 한 6억 사는 거잖아요. 그럼 너무 좀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4억짜리를 사게 되면 후회를 해요. 아, 그냥 그때 좀 더 좋은 거 살 걸. 이런 후회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현재 상황에서 내가 제일 좋은 거를 사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좀 괜찮을 수 있는 시기다. 네. 아, 지금 시기는 어느 정도 좀 조정도 받았으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 책을 쓰신 더 송이고 작가님과 사실 부동산 투자를 더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또 투자 이야기부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지만 아직은 반등의 어떤 초기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많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사는 거는 또 대세 상승량은 아니니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송이고 작가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